마치 태극권처럼 부드럽지만 강한 면요리로 입문. 중앙음식대전 첫 번째 맛집, 탄탄면이 엄청 맛있다고 소문을 들어서 여기 성산까지 달려왔습니다. 딱 한눈에 보기만 해도 빨갛잖아요.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잠시만요. 아이고 예. 아이고 사장님. 예. 제가 소개해드릴 메뉴가 하나 더 있습니다. 아유, 아 이거는 또 색다른 거네요. 국물이 또 안 보이는. 네. 아유 사장님 좀 앉아보세요. 우리 사장님께서 또 굉장히 또 유명하신 또 분이세요. 네. 우리나라 국가대표. 국가대표가 이렇게 운동만 하는 그런 국가대표만 있는 게 아니고 중화요리, 중화요리로 한 4년간 국가대표를 역임하셨던 우리 사장님. 지금 잘 모르겠어요. 이게 메뉴 소개를 좀 약간 해주시겠어요? 아, 저 이쪽 메뉴는 이제 저희 우육면 중에서 이제 홍탕, 이제 토마토랑 간장으로 조린 우육면이. 아, 네. 어, 이런 게 지금 토마토군요. 네, 참깨랑 이제 땅콩이랑 아. 이제 다진 가른 고기. 아, 비빔 탄탄면은 네. 이제 국물이 없는. 네네. 아, 뭔가 비벼 먹는. 네, 차가운 면은 아니고요. 따뜻하게 이제 비벼 먹을 수 있는. 알겠습니다. 그러면 네. 감사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. 감사합니다. 네. 우수하게 제일 권법 들어갑니다. 고기 국수에 간장 육수를 약간 섞은 듯한 느낌? 그래서 굉장히 구수한 맛. 달달한 그 간장 맛이 살짝 나는 듯한 느낌. 칼칼함으로 점철된 제이권법. 아, 국가대표 탄탄면. 와, 면 사이사이에 이 고기와 이 땅콩가루가 같이 싹 같이 따라 올라오는 이 느낌 너무 좋아. 아, 고소함의 신맛과 얼큰함 업데이트. 아, 이게 식초가 또 살짝 들어가고 마지막에 이제 탁탁 씹히는 그 베트남 고추가 또 씹히니까 그냥 중화권이 그냥 딱 느껴지네. 따뜻하게 호로록 제3권법도 접수합니다. 이거네. 나는 이거다. 굉장히 고소하고 그 담백한 맛이 굉장히 딱 도는 게 제주에서 먹는 현지 음식. 아, 색다른 음식. 아, 그래서 너무 좋고요. 우리나라 중화요리 국가대표가 만들어주는 면요리, 현지 면요리보다 맛있다.